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또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류 원형문화사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메노 남아가 턴저를 쓰이득 비 몽골드 설렁스킬 수틀링 미르실 이듬스승 어떠 설렁스트 오르코 미르실을 아실쩌나.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자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전공하고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Xin chào quý vị, tôi là Nguyễn Vinh Tường đến từ Việt Nam. Tôi có đã kết hôn và có hai con trai và con gái. Hiện gia đình tôi đang sống ở Seoul, Hàn Quốc. Và tôi đến Hàn Quốc vào năm 2010, thạc sĩ tiến sĩ ngành ngôn ngữ Hàn Quốc tại Đại học Yongnam. Sau đó tôi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cho đến bây giờ. Hiện tại tôi đang làm nghiên cứu viên tại Viện Nghiên cứu Văn hóa Sang Sen, Sương San Tô.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윈빈 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2010년도에 예, 처음 와서 예, 영남대에서 석박사 과정에 예, 한국학 전공을 근무했습니다. 지금 저는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주님은 아까 한사단?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아, 네. 한류 원형문화사절단에서는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뿐만이 아니고 역사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의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의 원형문화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시군요. 오늘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i. Now more than 60 people from 14 countries are participating now. Bojan, that is a life arises from death and death arises from life. Watching Mr. Sunshine and I think I am still at the episode 8. So yeah, I think 우리 어떡강 연구원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산세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연구소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몽골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기본 업무는 이렇게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저는 그 산세문화연구소에서 기존 증산도의 서적들을 베트남어로 예, 옮기고 뭐 베트남에 대해서 예, 알아보는 예, 사업이 예, 있으면 우리도 예, 따로 연구할 일도 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증산도 도전을 바탕으로 번역 업무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기본 업무가 도전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도전 어느 정도 좀 번역이 됐나요? 저는 도전은 총 1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편을 다 합쳐서 전편을 만들고 합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본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수하고 교정하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단계에 있으면서 지금 11편을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보다 예, 그 먼저 예, 들어오신 연구원님이 예, 이미 도전을 예, 번역에 다 완료했습니다. 검수하고 예, 수정 과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나라의 이렇게 증산도의 진리를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면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두 분은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저는 몽골에서 대학교에서 원래 한국어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많이 머물게 되었는데 석사를 마치고 참쇼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때 대학교에서 잠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한국 취업의 기회가 있고 지금 산세문화연구소에 입사하고 그 이후는 쭉 한국에 산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오기 전에도 베트남에 있는 대학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어의 번역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어서 2010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옮겨서 베트남 독자들이 한국어로 된 서적들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것도 제 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한국에 인연이 닿아서 오셨는데 지금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이런 한류 열풍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한류는 원래 그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류뿐만 아니라 되게 한국은 그 몽골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몽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지런함과 성실함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심지어 한국을 제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90년에 양국의 수교가 시작되면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이 생겨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사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지금 양국 국민들의 왕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몽골에서 한국어가 원어인 20대 애들이 점점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죠. 이게 원래는 몽골 사람인데 원어가 한국어인 거예요. 뭔가 오히려 몽골어는 좀 그거 안 된 그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몽골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따로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일상 언어를 잘하는 몽골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네. 한류의 열풍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웬빈동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정도 가을 연가라는 드라마의 처음으로 겨울 연가 베트남에 방송이 되어서 바로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의 한국어의 그 학과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국어 학과에 있는 대학교는 30개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어 학과가 30개나 있다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멈추고 아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어는 수능 시험에 외국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와, 정말 우리의 국격이 이상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뽕이 올라가네. 인기를 그게 된 이유는 K-POP는 물론이고 특히 한국 드라마는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영화 그 드라마를 보고 내 이야기도 여기 볼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한류의 위상이 엄청나게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사단 활동을 하면서 뭐 해외 탐방차 해가지고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동양인이 지나가면은 먼저 물어보는 게 중국인이냐?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국인. 근데 요즘은 어느 나라든 가면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와서 사진을 같이 찍자 이런 경우도 많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막 공항에 일하시는 분들이 막 한국어를 하실 줄 알아서 소통이 되게 편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세상 새롭게 실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는 지금 그냥 머리 스타일이든지 뭐지 옷이든지 그리고 성형 수술까지도 예, 한국 스타일 따라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패션과 뷰티 세계까지 K-POP까지도 이제 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도 아는 인도인 친구가 있는데 자주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 한 번에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옷 사는 걸 보여주면서 언니 이거 한국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패션까지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양한 한국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네. 그 상상 이상으로 맞아요. 정말. 연주님은 또 한사단 활동을 하면서 네. 또 느끼는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가 한사단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국내 이제 친구들 대상으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세계적인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했는데 뭐 SNS,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같이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Hi,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Okay, well, for me, the session is a real eye-opener. Honestly, I am currently watching Mr. Sunshine and I think I am still at the episode 8. So yeah, I think I just got spoiled by about its ending. 네, 그 친구들이 저희보다 더 이제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 뭐 가요, K-POP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원형 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특히 도깨비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 친구들이 도깨비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어떤 코드? 예를 들면 삼신, 칠성, 네, 뭐 저승사자라든지 이런 코드들이 한국 고유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더니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배운 걸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또 한류를 더 크게 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한국 문화 코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왜 그 부분에 이렇게 해외 분들이 좋아할까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이게 한류가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한류의 드라마라든지 K-POP이라든지 이게 모든 것이 이게 하나의 포커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된 한 작품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K-POP이면 춤이라고 딱히 춤이 아니고 노래라고 딱히 노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춤, 노래, 패션 이게 완성된 한 그런 완결된 그런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외상적인 요소일 뿐이고 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적으로 모든 세계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숨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이거는 아마 한국 학계에서도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정말 그 핵심을 딱 찌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의 한류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원동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상과 그 저희는 이제 원형 문화를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듣고 싶은 말씀이셨나요? 그러면 두 분은 한국어를 이렇게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아리랑이라는 방송에 나오는 뮤직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뮤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회자분들의 특히 여성 사회자들의 목소리가 되게 한국어가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한국어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원래 전공하고자 했던 것은 연문과였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도 다니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입시에서 제가 순번이 21번째로 올랐습니다. 들어가니까 입이 연문과는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어를 그냥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채 망설임 없이. 조금. 네.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봤고 또 관심도 저도 모르게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됐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뭐랄까 아쉬운 점 그런 건 없으세요? 한국어 전공을 선택하신 거? 전 오히려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 저한테 이게 하늘에서 주신 행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문과 쪽에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 배우려고 하니까 알아서 다 잘 배우니까. 근데 한국어 쪽에는 공부를 잘하면 지원을 받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런 많은 지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어 배운 거에 대해서 엄청난 행운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멋진 말씀이네요.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네, 그럼 은비동 은구님? 지금 베트남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잘해도 이 자리의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어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한국어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여기 선생님처럼 이거는 제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선택 잘했다 그 정도입니다.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근데 한국어 전공이 원래는 아니셨다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행운으로 느껴지신다는. 네. 왜냐면은 한류가 갈수록 더 이제 열풍이 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수요도 커지는 거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두 분은 그러면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한국어를 네, 원래 큰애는 전에 제가 석사 공부 때 와본 적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지금 거의 원어 아이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데 둘째가 제가 걱정이었거든요. 이게 워낙 좀 몽골말도 워낙 말이 없어갖고 한국에 잘 적응이 될까, 한국어를 배울까, 몽골말도 잘 하지 않은 애가 이게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애들은 신기하게 1년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한 언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니랑 언니 못지않게 거의 언니를 가끔씩 넘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둘 다 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학 공부는 빨리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는군요. 막내는 아직 말이 트이지 않아서 두 살밖에 안 돼갖고 몽골말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언어에 맞아요. 대해서 걱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 예. 인간의 또 신비한 능력이죠. 저 애가 둘이 있는데 모두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랑 와이프가 맞벌이라서 8개월, 9개월 때부터 유치원에 보냈어요. 첫째는 한국말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하고 어떤 것이 원어민인지 몰라요. 둘째는 두 살이라서 그냥 많이 말하지 못하지만 한국어를 다 알아듣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둔 덕분에 다국어를 이렇게 부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또 교포분을 또 진리권으로 네. 인도를 하셨다는 사례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한사당 활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등산도 진리 내용을 알리는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면 그런 활동을 많이 못할 때였는데 저희 그 한류 문화를 알리는 세계 개천문화 축제가 있었고요.
그 행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홍보를 SNS 했었는데 그 SNS 통해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진주 님이라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친구 당시 10대였었는데 또 이런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많았었고 필리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필리핀에 살고 있어서 한국말은 전혀 못하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또 모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페북으로 만나서 저희 축제 활동에 초대를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우리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 문화, 수행 문화까지 관심 갖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저희 상생 방송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언니 나온 거 봤다고. 그때 제가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태울조 수행을 같이 해보게 되면서 상생님 직무까지 같이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뜨공님도 혹시 수행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수행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소에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거기도 참여하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차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못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위바사나라는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바사나는 호흡 수행이에요. 숨만 쉬고 이게 호흡에만 집중하는 수행인데요. 두 수행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이게 그 주문 수행은 집중이 더 잘 돼요. 이게 주문을 외우기는 자체가 이게 잡념을 떨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문 소리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저절로 잡념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수행의 효율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영성 문화의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욕몽을 꾸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영적인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태울주 수행을 한 이후로 이제 꿈에서 정말 그런 영적인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또 아픈 것도 치유되고 하면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수행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 문화가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메디테이션이 지금 나와 있고 사람들도 메디테이션에 관심이 많고 메디테이션 자체가 또 사람한테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느낀 사람이면 아마 너는 수행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면 이게 수행부터 해서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는 아직까지 세계에 내보이지 못한 크게 한류 열풍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우리 한국 문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뜨거운 연구원님께서는 도전 번역을 이제 주로 업무를 맡고 계신데 번역하시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전 자체로 보면 도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고 되게 다원적인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도전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 몽골 문화에도 되게 비슷하고 유사하고 가장 먼저 제가 도전 번역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읽어보니까 몽골에서 일반적인 그런 불교 문화라 문화랑 무당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그런 색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번역을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지금은 제가 나중에 번역한 거를 누가 봐도 번역 잘했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을 내서 번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욕심을 가지고 이게 욕심도 난다는 말씀이 되게 이렇게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힘이 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인 네. 것 같기도 해요. 번역본 나오면 제가 꼭 구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웬빈덩 연구원 다른 뭐 종교의 이제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뭐가 이제 딱 종교에 적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도전을 읽으면서 종교적이나 너무 절학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이거는 너무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진숙한 느낌이 듭니다. 누구나 공감할 법한 그런 내용들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투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진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베트남 독자들이 이거 뭐 쉽게 생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그런 책처럼 뭐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그러면 번역 작업 하시면서 두 분 나라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 같은 것도 있으세요? 도전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친근함을 주긴 한데 지금 어머니 신이라는 그 개념이 많은 나라에서 좀 낯설 것 같습니다. 그 우주의 그 원 주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도전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어머니 신을 그렇게 중대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신이 약간 몽골에서 아직 많이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빈덩님도 신명이라는 개념이 자주 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육체하고 영혼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되게 어려워요. 신명은 뭐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서 뭐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신명. 뭐 해당 말이 베트남에서 사전도 없고요. 사전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주로 종토사님의 강의를 듣고 아니면 선배님들을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 세계와 신명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사전에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도깨비로 알아보는 우리의 원형 문화와 신명 세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정착하시게 되면 이제 한국어를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고국의 고향의 이런 언어와 유사한 점도 좀 있으신가요? 예.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언어학계에 속하거든요. 알타어계에 속하면서 말하는 순서는 문장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사를 붙이는 원리도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잘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발음의 단어들도 꽤 많습니다. 좀 흥미로운 예를 들자면 이게 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락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다락죽이라는 말로 그 고려시 때부터 국왕들께 올리던 그런 보양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몽골은 다락이 그 다락죽이라는 음식을 만들 때 잡쌀에다가 이게 우유를 넣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몽골의 다락도 우유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 지금 현대의 요플레하고 비슷한 음식인데 그리고 다락뿐만 아니라 인두라는 말도 있고 인두는 아시죠? 그 다림질하는 선배라는 말도 있고 조란 말, 말이라는 말도 똑같고 또 우리라고 있어요. 그 돼지 우리 같은 거. 그것도 몽골 말로 우르거든요. 우르, 예, 우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언어권에서.
말씀하시다 좀 까먹지 않으세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죠. 예, 베트남은 예, 한자군에 속한 나라라서 발음이 비슷비슷한 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는 산호잖아요. 베트남 말은 그대로 산호. 예. 산호. 예, 산호. 예, 그거 바다에 있는 거. 그리고 이동, 이동전화잖아요. 이동, 베트남 말로는 이동. 그리고 독자, 럽야, 예, 기자, 기야. 예, 그런, 예, 그런 것이 예, 엄청 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 한국어를 예, 배우고 싶은 사람, 베트남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저희가 배우기에도 뭔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한국 사람들에게도 예,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도 예, 그런 것도 예, 큰 도움이 됐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네, 몽골어가 어순이 비슷해가지고 또 배우기는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베트남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완전 반대를 아, 영어식인가요? 영어 같아. 예. 아. 윤주님은 그러면은 또 한사단 활동을 하시는데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유난히 또 인도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활동을 매주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카드뉴스 콘텐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 가야 시대 때 김수로 왕과 허황후계 러브스토리 공국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친구도 인도 남부 지역에는 그 이야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우리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 친구가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타밀어 인도 남부 지역의 한국어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한 뭐 영화에도 무슨 파이였더라? 무슨 파이? 갑자기 제목 아시는 분?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아, 맞나요? 꼬랑이 나오고.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엄마, 아빠, 형 이런 내용이 똑같아요. 예, 네. 그 언어 유사성에 대해서 그 언어 유사성에 대해서 한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뭔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통하는 코드가 있는 게 아닌가 역사적인 유사성과 함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만 모아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별 이렇게 겹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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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슷비슷한 말들을 다 목록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도란도란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 도전을 공격하는 시간인데 두 분 연구원분들께서 또 도전을 이제 번역하는 게 주 업무신데 읽으시면서 또 좋게 느끼셨던 그런 성과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웬빈덩 연구원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 편에서 예, 읽어보다가 상재님께서 예, 전치 공사하기 전에 전하 유력 하셨다는 예, 내용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 좀 예, 인상을 예, 받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천하 유력을 떠나시는 젊은 나이에 그런 부분이 그게 1편 60 1편 67번 하면 한번 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전체로 예, 읽어볼까요? 네네 1편 67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천하 유력의 길을 떠나심 27세 되시는 정유 년에 이르러 다시 처남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자리시고 아우 영학과 형열의 아들 장문과 그 마을 학동들을 가르치리라. 이때 증상께서 광구 전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유불선 음양 참미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시고 이것이 전하를 광고하는 데 일조하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기를 다시 세태와 인정을 재험하기 위해 이해 가을에 드디어 전하 유력의 길을 떠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말을 뭐 상태님께서 전지 공사 하기 전에 그 전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도수를 정리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자세하게 사정 모든 것을 뭐 파악해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께서 천지 공사를 직접적으로 보시기 전에 천하를 하셨던 그 내용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성에 대한 부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밑병 연구원님은 뭔가 이렇게 전화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어떤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뭔가 시간에 여지도 없어요. 번역해야지 이 동네. 아 그렇죠, 번역해야지. 어디에 보내시려고? 그렇죠. 못 보내. 네, 우리 어태공님. 저는 도전 4편의 89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마음을 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와서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에 길흉 화복이 스스로 청성과 구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지의 심령에 와서 저한테 응하고 도와준다는 게 제가 스스로 좀 뿌듯하고, 그리고 가끔씩 좀 안 좋은 마음 먹고 있을 때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전지 심령도 내 마음에 따라서 붙어서 나를 도우니까 이렇게 좀 한 번씩 힘을 내주게 도와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이군요. 평소에 그래도 좋은 마음을 그래도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힘이 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생들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그런 말씀인데, 또 연구원분들도 그렇다고 하니까는 뭔가. 네. 아마 우리 어태광 연구원님께는 좋은 훌륭한 신명님들께서 이렇게 호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뭐랄까?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뭔가 인도랄까? 한국에 오게 된 그런 배경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예, 저는 또 한국어하고 인연이 된 것도 이게 우연치 않게 선택하게 되고, 한국에 오면서도 제가 학부 시절부터 이게 석사 공부까지 제가 공부하는 거 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또 제가 감사한 마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 나라는 당신한테 무슨 빚을 지었냐,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주느냐고. 저 스스로도 제가 진짜 이 나라의 천생의 곤신으로 있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좀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전에 제가 와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누구 만나면 전에 만났던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뭔가 전생에 강한 인연줄을 한국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신명들과 뭔가 코드가 딱 맞으시는 우리 연구원님이군요. 우리 뭐 웬빈띵님도 그런 거 혹시 느끼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저를 위해 도와주셨던 한국 분이 엄청 많았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인연적으로인가 잘 도와주신 분을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석박사 공부할 때도 장학금을 받고 같이 공부했던 외국 한국의 친구들도 왜 정부들이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이 많이 주냐 우리가 그냥 100% 따내고 있는데 그렇게 부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랑 인연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내가 잘했다. 한국에 왔다는 것도 잘했다. 그렇게 스스로 느껴본 적이 많습니다. 두 분 다 전생에 한국에 큰 공덕을 세운 공신이었던 걸로. 네. 특히 한국에 와가지고 상재님 태모님 말씀이 담긴 이 도전을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작은 인연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국인 분들이 모시고 이 도전을 같이 읽고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주님 어떤 성구 준비? 아, 네, 저는 8편 60장 준비해봤습니다. 8편 60장 읽겠습니다. 무릇 주장에 일하는 법은 영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공 있는 자는 상과 녹을 주고 무사람과 한 마음으로 뜻을 통하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여러 사람과 미워하는 것을 함께하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집안을 평안케 함은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을 망침은 사람을 잇는 데 있느니라. 생명을 가진 만물은 모두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느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글은 장수가 될 자의 대감이니라 하시니라. 네. 연주님, 뭐 이 성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아무래도 한사단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혼자만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합심해서 일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그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요즘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글이 장수대일자의 기감이라고 하셨는데 또 단장님이시죠? 네, 또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같이 읽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성구 말씀에 대해서 뭔가? 예, 저는 그 천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을 얻는 데 있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정말 공감됩니다. 이게 사람을 잃고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생각에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군요. 준영님은? 저도 뭐 무사람과 한 마음으로 뜻을 통하는 데 있느니라 라는 부분이 저희도 이렇게 뭔가 방송도 그렇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한 마음으로 뜻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만들어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뜻을 하나도 모아서 마음이 통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시고 몽골, 베트남 이제 두 분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나라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와주셨는데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죠. 게임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푸짐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기대해야 됩니다. 먼저 팀을 정해가지고 팀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팀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저희 이 두 명 중에서 원하시는 한 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사람하고 하면 내가 팀전에서 이길 것 같다.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맞아요. 음향 좋아 중요한 거 그렇죠. 음향 좋아를 때 저랑 억트검 연구원분하고 연주님하고 연민경님 그럼 첫 번째 초성 맞추기 게임 방식이에요. 네, 이번에 팀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자리를 좀 이동을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팀에 뭐 먼저 맞히실지? 우리 연주님하고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가랑 나가 뭐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가 나 저도 나가 땡깁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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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요? 아 먼저 하시겠어요? 아 아니구나 먼저 두근 연구님 파이팅 한번 하시죠. 되게 올리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도전하면은 바로 넘겨주세요. 두근 연구님 도전! 도전! 하강 호구 한국 문화 한국 문화 한국 아 뭐지 어려운데 한글 아 한글 네 티 기억해 티 태극기 처서 추석 애국가. 어, 애국가. 백두산. 아, 한복. 아, 한복. 쉬운데. 태극. 태권도. 아, 태권도. 나 알았다. 모르겠는데 이거? 패스. 패스. 훈민정음. 세종대왕. 오 잘하시네. 어 패스도 거의 안 하시고. 쉬운 거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분 38초. 아 대박. 하나는 뭐였지? 아 하나는 모르겠네. 하나 뭐로 생각해? 희웅, 미웅. 어떤 거? 희웅 미음 뭐. 희웅 미음. 목궁화. 우와 우와 되게 똑똑하시네. 나보다 더 잘하셔. 파이팅 할까요 우리도 파이팅 하나 둘 셋 도전 디귿 디귿이에요 아 떡떡 떡 라면 오 된장찌개 에이스 김치 떡볶이 너무 잘하시네 다 맞추시는데 혼자 한국인 외국인인 것 같아. 고비가 왔나요? 응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려주세요. 맞아. 패스. 나 왜 하나도 모르겠지?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밀정. 삼계. 아. 이건 어렵네요. 소고기 아니 소고기 아니. 삼계고기 힌트 주세요 패스 할까요? 3 패스 할까요? 3 소주? 소주? 삼겹살 아 삼겹살 아 막 아, 제일 많이 먹어 그러네 아. 국수인데 잔치국수 비빔밥 와 물고기 오 이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틀어졌네. 안녕님, 1분 38초.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삼겹살 빨리 알았으면. 아, 삼겹살. 삼겹살이. 어. 왜 제일 많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났다. 이거 왜 안 되네.
이제 네 글자 이어 맞추기인데. 아, 그럼 자리를.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두 분이 하실래요? 어, 두 분이 하세요. 아, 두 분이 이제. 가위바위보. 우리 먼저. 네. 먼저 하라고 할까요? 먼저 하면 이긴다. 하나, 둘, 셋. 도전. 김치. 지게. 훈민. 정음. 일석. 일석. 이초.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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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단. 고기. 세종. 대왕. 텔레. 비전.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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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 피라. 비라. 비라. 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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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뒤에 뭐예요? 고슴도리. 고슴도치, 피라미드. 고슴도치.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잘하셨어. 연지곤지. 연지곤지. 이거 어렵다. 연지곤지. 아, 갑자기. 파인애플. 네. 저희도. 화이팅. 도전. 도전. 대한. 민국. 강강. 술래. 소녀. 시대. 블랙. 핑크. 상생. 황송. 북두. 칠성. 와이. 파이. 동서. 남북. 된장. 지게.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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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평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평타. 아, 도란도란 이렇게 네. 하기 있기 없기? 이거 진행자에게.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아, 뒤집기? 뒤집어 버려. 그래? 우리 분리하자. 우리 없자 뭐. 아, 그래 뭐 이기면 되지 뭐. 아, 너무 잘하셔요. 알았어. 그럼 뒤집기 한번. 뜯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시작. 도전. 도전.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 네, 정답. 서울에 있는 궁궐 중 하나. 경복궁. 이렇게 빨리? 유초입니다. 그쵸? 아이고. 도전. 도전.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태권도. 불교의 절. 불국사? 화 나라 한자로 한자. 에? 불국사 했어요. 아, 하셨어요? 구초? 똑같이 구초? 아, 비교 또. 구초 구초. 하나 더. 마지막 파이널 매치. 하나, 둘, 셋. 도전. 한국의 유명한 한의학 서적. 한의학 책. 포준이 쓴 책. 동의보감. 네. 한국의 시대 중 하나인데 잠깐만요. 한국 배달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고조선, 고구려. 세 가지 나라를 합쳐서 된 거. 삼국시대. 삼국을 하나로. 신라. 합치는
그렇죠. 덩이 질러. 됐네. 51초. 아하. 오케이. 괜찮네. 도전. 도전. 지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 개벽? 그리고 그 대풀이 되는 거. 대풀이. 제라는 한자의 한국. 한국. 다시 개벽? 발음. 예. 우리 한국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곰호랑이 나오는 그 시대. 당군시대. 정확히 그 국가명이 있죠. 예. 당군. 당군 주성. 잘했었네요. 44.79초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선물 고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떡한 연구원님 한번 감사드립니다. 골라보시죠. 뭐가 있나 한번 이제 구경을 하시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아리랑이 나오면 올골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는 에코백 한글 있는 에코백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선물을 각자 골랐는데 또 두 분에게 눈빛이 마음이 그냥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생하셨는데 두 분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오시죠. 저는 예, 커플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선택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컵 받아주세요. 저도 드릴까요? 네, 저는 백호 드림캡처. 우와. 뭔가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줄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백호 드림캡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연구원 모시고 또 연주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대화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뜨거운 연구원님. 아무래도 이게 외국어로 말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서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잘못해갖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근데 여러분의 덕분에 그런 큰 실수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집에 편하게 있는 것 같은 도란도란한 제목 그대로 도란도란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란도란이 한국 문화를 세상 끝까지 알릴 수 있도록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 마음을 예, 뭐 털어에 놓고 베트남 문화를 예, 조금 널리 뭐 알릴 수 있고 예, 도전의 예, 핵심 적인 예, 정신의 뭔지 한 번 더 이제 예, 그 깨달았고 예, 이런 같은 예, 프로그램을 예,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예, 도란도란 예, 방송을 예, 조금 널리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주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항상 방송으로만 시청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보니까요. 특히 오늘 주제가 외국인 연구원분들 모시고 한류와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두 분께서 너무나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뭐 대중문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자주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 모셔가지고 해본 적은 처음인데 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몽골하고 베트남 대표적인 꽃이 연꽃 맞나요? 예. 근데 연꽃 찾아보니까는 그 의미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구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아까 예.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돌아오는 거야.
감사합니다.